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전국 지자체장 12대5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들고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대선이 끝난 후 두 달여 만에 치러지는 선거인지라 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지역이 빨간색으로 물들어 우리 민주시민분들이 많이 속상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역대 지방선거 투표 중에 두 번째로 저조한 투표율이 보여준 것은 아직도 윤석열이 당선된 것에 대한 충격이 큰 여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민주당이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가 이어진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위로를 삼는다라면 이재명 후보가 드디어 정치권에 입성하게 되었다는 것, 김한규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다는 것, 그리고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를 내주지 않고 이재명 후보의 뒤를 이을 수 있다는 것에서 위로를 삼을 수 있는 듯합니다. 자, 문제는 이제 민주당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 누구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이 되어야 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먼저 윤호중을 중심으로 했던 비대위 전원이 이번 선거에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리 준비라도 한 듯이 이재명 후보의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이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선방한 것이라는 것은 민주시민이라면 다 아는 부분입니다. 이번 선거를 폭망시킨 주범은 바로 윤호중과 박지원 비대위원장 그리고 비대위원들이 주범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아니 더 엄밀히 말하자면 그 이전부터 민주당을 대선에서 패하게 만든 자들이 그 책임을 물어야겠죠.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뱀이 또아리를 풀고 나오는 것처럼 이낙연 씨가 먼저 입을 털고 나왔습니다. 이낙연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6.1 지방선거가 끝났다. 민주당이 패배했다. 아픈 패배였다. 대통령 선거를 지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방선거를 치르다 또 패배했다. 패배의 누적과 그에 대한 이상한 대처는 민주당의 질환을 심화시켰다. 국민은 민주당에게 광역단체장 5대 12보다 더 무서운 질책을 주셨다. 특히 광주 투표율 37.7%는 현재의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었다. 민주당이 그동안 미루고 뭉개며 쌓아둔 숙제도 민주당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만큼 무거워졌다. 선거는 국민의 집단적 의사표시다. 그러므로 선거는 매듭이 된다. 승자도 패자도 그 매듭을 잘 짓고 선거 이후의 전개에 임해야 한다. 패자가 할 일은 더 어렵고 아프다. 패자가 할 일은 대체로 이렇다. 패배를 인정하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 받아들이며 그 원인된 문제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에 졌지만 잘 싸웠다고 자찬하면서 패인 평가를 밀쳐뒀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과정을 정략적으로 호도하고 왜곡했다. 그런 방식으로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남을 탓하며 국민 일반의 상식을 행동으로 거부했다. 출발부터 그랬으니 그 다음 일이 제대로 뒤따를 리 없었다. 책임지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아마도 국민들께 가장 질리는 정치 행태일 것이다. 민주당은 그 짓을 계속했다. 그러니 국민의 인내가 한계를 넘게 됐다.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누적됐다. 민주당의 위기도 누적됐다. 이제 민주당은 또 다른 임시 지도부를 꾸려 대선과 지선을 평가하고 반성과 쇄신에 나설 것 같다. 그 일도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새 지도부와 평가 주체가 정당성 있게 구성되고 그들의 작업이 공정하게 전개될 것이냐가 당장의 과제다.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혹시라도 지도부와 평가 주체의 구성부터 평가 작업의 과정과 결과가 또다시 모종의 정략으로 호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잘못하면 민주당의 위기는 걷잡기 어려울 만큼 커질지도 모른다. 동지들의 애당 충정과 지성을 믿는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우회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이고 그러면서 당내 자신들을 따르는 수박들에게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패한 이후에 이낙연은 사과 한마디 없이 집거에 들어갔고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조용히 집거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이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방해했던 사람의 입에서 아직도 정치에 미련을 못 버리고 이런 소리가 나온다니 정말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민주당이 그 짓을
계속했답니다. 그 짓 그동안 누가 했을까요? 이제는 조용히 초야에 묻혀 살아야 할 사람이 아직도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이렇듯 거동하면서 당에 이래라 저래라 훈수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이 선거에 패한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시민들이 투표율이 저조했던 것은 개혁에 대한 염원이 가득했는데 반의 반쪽짜리 개혁안으로 실망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대로 개혁을 하는 것처럼 했다라면 가능성을 보고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더 많은 분들이 투표했을 겁니다. 이재명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이재명 덕분에 그나마 몇 석이라도 건진 것이죠. 대선 때도 혼자 고군분투할 때 민주당 수박 의원들은 뒤에서 칼질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열한 작태 때문에 시민들이 민주당에 등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을 잡지 못하고 매 선거 때마다 언론이 선수로 뛰게 하는 것도 역시 패배의 원인이며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입 때문에 오만정이 떨어져서 등 돌린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 박지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민주당의 높은 지지세를 보인 2030 여성들을 향해 감사의 의사를 전했습니다. 2030 여성만 콕 집어서 감사 인사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정신 못 차립니다. 이제 다시는 볼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재정비해서 기존의 민주당의 껍질을 완전히 벗겨내고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야만이 다음 총선 때 그리고 대선 승리를 약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 중 다행인 것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후보가 박빙의 승부 끝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개똥도 약에 쓸 때가 있다더니 강용석의 역할이 컸습니다.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의 표차가 0.14표의 차이로 김동연 후보의 승리로 끝이 나자 국힘당은 0.95%의 54,758표를 얻은 강용석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가세연의 김세희가 김은혜 후보 지지연설을 하려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 측에서 막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반박하기도 했죠. 그 단일화 조건은 강용석의 명예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튼 국힘당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지만 그들이야 그러든가 말든가인데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재정비를 할 것이며 어떻게 강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냐에 따라 민주당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개혁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만이 시민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나름 선전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김용민 의원 같은 최강욱 의원 같은 개혁파 의원들이 민주당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전투력 최강인 그런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재개편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